전주울은 4월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역구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 비례에서 다시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이들과 겨룰 민주당 후보 선출을 앞두고 5명의 경선 후보들에게 비전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략 선거구로 정한 전주울 경선에 모두 5명을 경쟁에 붙였습니다. 어떤 경쟁력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경선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전북에서 출마하는 총선 예비 후보들 중 가장 젊습니다. 전주와 전북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저 고종륜이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경제 활력과 전북 특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 재정 전문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제가 선봉해서 싸우겠습니다. 남들 다 말로 할 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답답하고 분통 처지는 정치, 전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제가 하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민생을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겁니다. 저는 국회에 나가서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검찰 사유화를 막아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검사 출신은 못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평화와 민생, 지역 균형 발전을 챙길 수 있는 유틸리티, 저 현장 중심과 최영재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기존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명품 도시 전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서 전주를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방직 더 담대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정치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해서 쇼핑이 문화가 되고 지역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지 않고는 전라북도의 모든 사업은 제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공약은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옵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경쟁력이 생기고. 민주당 전주울 경선은 100%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릅니다. 서신동과 삼천동, 효자동 전체 유권자 16만여 명 가운데 선거인단 5만 명을 안심번호로 추출해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간 ARS 투표로 진행합니다. 1위가 5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6일과 7일 1, 2 후보 간 결선 투표를 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